아,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드릴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연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통해 억대 연봉을 받으신다는 것도 그리고 성공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또한 가지고 있었던 다단계에 대한 막연한 편견, 그리고 애터미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물건을 파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온 저희 친언니인 노성훈 본부장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 오더니 저에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와 똑같이 절대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 저희 언니가 저에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터미가 앞으로 진정한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고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언니의 손을 잡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27살이었어요. 네, 27살. 네, 2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저의 좌우명은 20대 1년은 10년과 같다. 20대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10년이 달라진다. 내가 20대에 누굴 만나고 어떤 경험을 쌓고 네,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내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내 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본 애터미가 그 어떠한 일들보다 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20대를 다 투자했을 때 가장 크게 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애터미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제가 애터미를 이해하고 알아봤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휴학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이 분당 탑센터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알바비를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센터 일을 좀 도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 땡큐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이제 센터의 잡무 업무들을 이렇게 조금 보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지 않았던 독한 딸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 언니 손을 붙잡고 이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제가 아직 가입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들이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 사업자분들이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뭐 변인성 단장님 그리고 박영찬 장혜란 총장님 이분들께서는 그때 팀장님 아니면 이제 막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셨거나 세일즈 마스터셨거나 정말 그다지 많은 수입을 받지 않고 계셨던 저희 스폰서님들이 제가 2018년도에 애터미를 알아보러 다시 오게 되니까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신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가 이게 정말 되는 일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은 연봉 4억 이상의 네,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신 걸 보고 이게 진짜 되는 일이구나. 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알아보러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 애터미를 알아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과연 첫 번째로 애터미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 네, 포털 사이트에 애터미 다단계, 애터미 피해 사례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을까요? 아니면 옛날에 누가 애터미 하다 그만둔 것 같은데 왜 그만뒀지?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물어보았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사업 설명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애터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접 매출액도 살피고 반품률도 살피고 이렇게 성장률도 보고 이렇게 직접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사업설명회 와서 들어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한번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후에 알고 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러한 말들을 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알아봤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나 합리적인 구조였습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 네, 바꿔 쓰고 이게 좋아서 소개를 하면 이게 나한테 소득이 된다.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애터미가 이 내가 하려는 시작하려는 애터미라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속한다면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본질부터 꼼꼼하게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모두 다 찾아서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 다르게 애터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애터미가 전부 다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서 애터미의 성공 요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빗대어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네,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곳, 품질이 좋더라도 너무 비싸서 다시는 살 수 없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나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거 다 나쁜 거래 하면 안 된대, 피해봤대,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비를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따온 사기 행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7년 하버드대학교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던킨 교수가 학생이 쓴 논문이 너무 우수해서 이걸 학회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회에서 전부 다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요. 그러다가 1945년 건강보조식품회사인 뉴트리라이트사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봅니다. 거기서 세일즈맨과 심리학자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니까 네, 불필요한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세일즈맨들의 판매 의욕이 고취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후에 1959년 이 뉴트리라이트에서 두 명의 사업가가 나와 지하창고에 아메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추후에는 오히려 이 아메이가 더 커져 기존에 있던 뉴트리라이트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우선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유통은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거기에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해져 1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제품의 가격과는 상관없는 유통비가 무려 80%나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진화된 유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조금 더 중간 유통이 간소화짐에 따라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생겨나면서 조금 더 저렴해진 8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는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저렴해진 가격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것입니다. 더 원재 원가 비율이 높은 4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직거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저렴해진 6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제품의 품질의 가격은 더 높아졌는데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빠지고 중간 유통 거품이 싹 빠지니까 이렇게 더 합리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유통 경로에 고민이 줄고 이 절감된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창출을 가능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통 전문가들은 유통의 끝,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수많이 많지만 제가 가장 잘 정의 내렸다고 생각한 정의를 대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전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동시에 보수 시스템을 토대로 한다. 네, 지금 여기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이 지금 제가 앞으로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핵심, 기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변 사람이 구매를 합니다. 그때 발생한 매출의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가서 먹어봐.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며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가서 봐봐. 우리는 이미 돈을 받지 않아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좋은 게 있으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행동들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학벌 경력 경험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본업과 부업 투잡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이 가능하고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러한 이론과 정의, 비전을 정확하게 아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베스트셀러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였고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내가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이론과 비전을 아는 성공자들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그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쓰여 있는데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겠죠?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래프는 상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매출의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매출 변화인데요. 제가 여기 실어놓은 회사들은 단 5천억의 매출에 한 번이라도 도달해본 회사들만 여기에 실어놓았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5천억의 매출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5천억의 매출에 도달해본 회사들만 여기에 실어놨고요. 여기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1위 기업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5천억의 구간입니다. 2014년도에 H사, 허벌락이 다이어트를 해주는 회사, N사,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준 N사가, 그리고 애터미가
모두 다 2014년도에 이 5천억의 매출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5천억의 구간을 넘어 현재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두 회사들은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 5천억의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정말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자들의 인적 판매고에만 의존했던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을 구간을 넘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5천억의 구간을 넘어 현재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회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매출액의 성장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우리 현행 법상 매출액의 35%만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매출액의 35%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출액이 성장했냐 떨어졌냐가 지금 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갈고 있는 소득이 늘어났냐 줄어났냐 들었냐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한번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A사가 현재 20년째 1조에서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네, 사업자들이 더 이상 가져가고 있는 매출액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원래 가져갔던 돈도 더 못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이 애터미의 그래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사업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매출액의 성장률 꼭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저는 사업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냥 주관적으로 야 그거 오래됐어 다 끝났어 이렇게 해서 그거 끝났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가 돈을 벌어가고 있는지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냐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그래프가 또 이것인데요. 바로 2021년도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입니다.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네, 바로 애터미입니다. 무려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이 46.66%예요. 그러면 이 4개의 회사에서 똑같이 만 원짜리의 제품을 샀다면 가장 품질 좋은 제품이 어떤 거라는 거죠? 바로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지난 12년간 매출 성장률이 연 평균 30%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성장 수치죠. 저희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2%를 달하고 있는 이때 매출액이 연 평균 창업 이래로 30%를 넘게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외 매출이 43%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폭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게 애터미 회원 가입 수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 2019년도부터 폭발적으로 회원 가입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애터미가 가장 폭발할 때, 가장 성장할 때 애터미를 만나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애터미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이 오픈을 하면서 한국을 포함해서 총 26개국에 오픈을 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네,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같이 읽어봤던 이 빨간색 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상기시키면서 네, 다음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회사들은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잘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는 분명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회사들은 수당을 받는 구조에 있어서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가입비, 유지비, 월 마감,
네, 애터미 가입 뭐 가입하시려면 우리 회사에 가입하시려면 얼마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려면 매달 매달 어느 정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월 마감. 이번 달 안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매출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시면요, 이번 달에 다 없애요. 이런 식으로 강제 조항을 두어서 강제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존 회사들은요. 그래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 조항을 두어 제품을 강제로 구매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킨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강제 조항 없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네. 잠시 후 2강에서 우리 분당탑의 슈퍼스타 마스터, 미라클 메이커 김영준 본부장님께서 이 저보다 더 세세하게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살펴드릴 예정이고요. 네, 2강에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터미가 원칙을 지킨 두 번째 근거로는 바로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애터미는 대중 명품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먼저 절대 품질이 어떤 의미냐? 같은 가격이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높은 품질을 만들겠다. 절대 가격, 같은 품질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게 바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 베스트셀러 해모임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이 해모임을 너무 먹기가 싫었었어요. 저희 집에 계신 두 명의 해모임 전도사께서 엄마 나 머리가 아픈 것 같아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배가 아픈 것 같아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너무 피곤해 해모임 먹어.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기가 싫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면역학을 전공 수업으로 들었었습니다. 네, 면역학에서 제가 A+도 맞았었어요. 근데 이 해모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세포 중에 면역세포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NK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NK셀은 암세포도 찾아 죽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네, 면역세포인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활성화시켜줄 수 있나 한번 네, 아래에 있는 게 NK세포입니다. 약약약약약약 근데 지금 퍼포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뚫다라는 뜻인데 그 일단은 암세포를 뚫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우와! 어머! 먹는다! 그 안에 효소를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뿌려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를 하려면 일단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퍼포린이 있고 네, 이러한 원리로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아주 강력한 게 바로 NK셀인데 이걸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지?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터미에 유통되기 전에 이 해모임이 77만 원에 한 박스에 77만 원에 백화점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터미에 유통되고 나서부터 네, 한 박스에 지금 현재 88,000원, 네 박스에 328,000원 으로 1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확 낮춰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 회장님께서 해모임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는 일정 수준만 갖고 나머지는 다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점점 포스를 늘려줬습니다. 이러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최근에 4관왕, 화장품 업계 최초로 4관왕을 달성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네, 저는 정말 이 화장품의 기술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여기 이 받은 상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민간기업 최고 기술상인 장영실상, 국가공인 최고 기술상인 NEP 인증, 그리고 특허청 최고 기술상인 네, 세종대왕상을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가 탔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4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7년 안에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상품에게 주는 상이 바로 이 4세대 세계 인류 상품인데 그 상을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가 탔다는 거죠.
여기에는 바로 의약품에만 도입되었던 그러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제가 처음 설명 들었을 때 이러한 사관왕 상을 타기 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탔을 텐데 처음에 듣고 나서 어떻게 화장품에 저런 기술을 도입했지? 와 저거 대박이다. 저거는 200만 원이어도 사서 쓰겠다. 근데 저걸 19만 8천 원에 판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팔려나가는 일이네. 무조건 되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파트너 사장님의 실제 체험 사례인데요. 애터미 앱솔루트 아이크림을 한 통 다 쓰시고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펴지셨어요. 근데 이 제가 화요일날 설명했던 이 앱솔루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놓은 영상이 애터미탑 유튜브에 가면 있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진짜 거짓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변할 수 있는 화장품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가 정말 품질이 좋았냐를 알아볼 수 있다면 바로 애터미의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의 반품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애터미의 반품률은 무려 0.24%입니다. 업계 최저예요. 1000개를 사도 두세 개가 반품이 될까 말까 한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분야 한에서는 써보고 안 좋고 먹어보고 안 좋으면 100% 3개월 이내에 가져오시면 100% 반품해드릴게요. 라는 고객 만족 품질 제도를 애터미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온 반품률이 바로 0.24%라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의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은 만족했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럼 애터미의 절대 가격의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온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핵심 성분은 바로 시어버터입니다. 네, 시어버터가 25% 들어있는 바디 크림 타사 제품 가격을 보시면 200ml에 타사 제품 59,000원, 애터미에는 13,800원. 네, 똑같은 함량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4배가 차이가 나죠. 두 번째로는 애터미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베스트 제품, 터마신 MSM입니다. 네, 여기서 우선은 인증,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비교하실 때 꼭 함께 비교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인증 마크입니다. 이 인증 마크 하나하나 받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인증 마크를 받았나 안 받았느냐가 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근데 보시면 애터미의 네 가지의 인증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증 마크가 있죠. 네, 타사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증 마크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M은 MSM이 1.5, 그리고 터마시는 1g. 네, 타사 제품 한번 볼까요? MSM이 1.5, 여기까지는 똑같죠? 터마시는 0.5g, 오히려 애터미가 0.5g 더 많습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애터미는 한 달 분 가격이 39,800원, 타사 제품은 215,000원. 네, 무려 가격이 7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정말 절대 가격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절대 품질, 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어떻게 가격이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오는 액상 세제입니다. 에버코스라는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액상 세제를 다른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어떻게 팔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2리터당 가격을 환산했을 때 애터미는 9,800원. 다른 마트에서 사게 되시면 2만원. 가격이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충북 MBC에서 우리 오메가3 지방산 함량에 대해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가격과 함량이 천차만별이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애터미였습니다. 네, 타사 제품은 오메가3 1일 섭취량 함량이 537mg, 가격은 하루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1,907원. 근데 애터미는 826mg, 오히려 300mg 더 높죠? 근데 가격을 보니까 214원. 가격이 무려 8배나 차이가 납니다. 네, 이 충북 MBC에서 애터미 좋다고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누가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애터미 제품을 검토를 해본다면 정말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또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이거 애터미가 만들었어요 라고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애터미는 유통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 수많은 제품들을 애터미에서 산다는 이유로 똑같은 제품이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뭐 락앤락, 메일 유업 이런 것들 저희 다 마트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러한 똑같은 제품들을 애터미에 사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 거기에 PV가 붙어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가 어떻게 이러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엄청난 합리적인 노력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4-1품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대량 생산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이죠. 애터미에는 디오텍 코리아에서 나오는 칫솔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터미가 이 칫솔 회사를 두 곳, 세 곳을 도왔다면 이 칫솔 회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칫솔 회사한테 가장 품질 좋은 회사 한 회사를 선택해 그 회사에서는 너네는 품질에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품질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에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비는 애터미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증 마크들,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인증 마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생산 설비나 규모가 안 돼서 이러한 인증 마크들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애터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 있다면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택해 주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중소기업들한테 이러한 품질 관리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이 품질 관리비를 애터미가 전액 지원해줘서 그러한 인증마크들을 획득하며 그들이 품질력을 높일 수 있게 애터미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원리들로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26개국의 전 세계 회원들의 대량 구매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협력사에게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 설비 비용 및 원재료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유명한 고등어가 이런 원재료가 철과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애터미가 현금을 주고 가장 맛있고 가장 쌀 때 사와라 이렇게 원자로 구매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가장 맛있고 저렴할 때 이 고등어를 사와서 우리 회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적인 경영입니다. 원가 비중 46.66%로 높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판매 관리비는 낮춰서 이러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유통 채널들의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시면 롯데쇼핑 49%, 매출액의 절반이 판매 관리비래요. 마켓컬리 39%. 네, 어마어마한 판매 관리비가 다른 유통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시면 19%.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효율적인 경영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의 칫솔을 납품하는 디오텍 코리아는 애터미를 만나면서 매출액이 36배 성장을 했고요. 애터미의 믹스커피를 납품하는 맥널티는 매출액이 100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은 매출액이 166배 성장을 했고요. 애터미의 감자라면을 납품하는 새롬식품 또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 전역에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애터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만 최고가 아닙니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만 1등을 하였다면 애터미 만들지를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기존 유통들과 경쟁한다. 네, 기존 유통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현재 플랫폼 기업이 강세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기존의 대형 할인마트인 월마트의 매출을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아마존이 뛰어넘은 지가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이 낳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하나의 제품을 살려고 해도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서 어떤 제품을 살지 모르겠고, 어렵게 어렵게 한 가지의 제품을 선택해 배송을 받았다고 해도 이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정장애에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애터미는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소비자를 대신해 애터미가 최상의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 전역에 제공하는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겁니다. 애터미는 또한 GSGS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애터미는 전 세계 26개국 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GSGS, 이러한 소비의 큐레이터 역할을 애터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진짜 믿고 쓰는 애터미, 소비의 큐레이터가 되겠다라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의, 애터미의 제품 컨셉이자 애터미의 사업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이 나와서 진정한 저희는 소비의 모든,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아자몰이 무엇이냐? 쿠팡, 티몬, UMF 같이 이런 내셔널 브랜드에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바로 애터미 아자몰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제품들을 애터미 아자몰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뭐 자동차 보험부터 시작해서 명품까지, 자동차 보험 그리고 명품을 사도 거기에 포인트가 붙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아자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새벽 배송 서비스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는 애터미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새벽 배송을 운영하는 쇼핑몰의 주인이 되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겁니다. 네, 애터미 아자몰에서 어떤 회사인지, 어떤 아자몰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했던 책가가 가위인데요. 이 에콕이란 표시는 이런 의미예요. 다른 데서 살펴볼 필요도 없으세요. 이게 온라인 최저가예요. 이런 표시인데 여기서 제가 14,500원에 네, 책칼과 가위를 구매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을 살펴보니까 5만원, 59,000원. 네, 거기에 포인트까지 붙어요. 최저가에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까지 붙어서 이게 추후에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구매했던 제빵기입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91,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18만원, 19만원. 네, 우선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PV까지 붙어서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희는 애터미 PP라는 게 생겨나면서 진정한 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거듭났습니다. 내 개인 쇼핑몰을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애터미 쇼핑몰에 있는 제품들만을 꾸며서 이 애터미 PP를 만들 수 있지만 추후에는 아자몰에 있는 제품까지도 꾸며서 내 개인 쇼핑몰을 하나씩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 애터미 PP가 무엇인지 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애터미 홈페이지, 애터미 쇼핑몰이 여러분의 개인 쇼핑몰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에 첫 화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걸로 자 제가 이런 개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써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다 뿌리면은 아 이 컴맹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쫙 들어가 봤더니 아니 막 거기에 그 개인 사진이 또 있고 개인 활동 동영상이 또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얘기가 쓰여 있고 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글을 다 남길 수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왔어. 반가워. 내 쇼핑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얘기도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글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하고 싶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쇼핑몰을 꾸밀 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러면은 명실상부한 개인 쇼핑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활동 내용들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과 퍼스널 플랫폼이 연결이 되는 시대. 그래서 지금 플랫폼 시대의 다음 세대, 포스트 플랫폼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열어가는 정말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애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애텀이로 몰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유통은 애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봐야 그 플랫폼 오너한테 모든 부가 다 쌓여버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 이 토미날들은 점점점 주머니가 비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미는 어때요? 그런 플랫폼하고 가격면에서 품질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도 35%를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빈부의 격차 문제, 이 부의 편중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애터미는 시대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 100년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PP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요,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터미 PP입니다. 네, 여기서 링크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네, 제 개인 쇼핑몰이니 놀러오세요. 그러면 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저의 팔로워들이 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여기 있는 애터미의 제품을 구매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출은 내가 좌측에 넣을지 우측에 넣을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진정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는 이 플랫폼 안에서 돈만 썼습니다. 이 모든 돈들은 플랫폼이 가져갔어요. 근데 애터미는 바로 내 개인 한 명 한 명이 이 플랫폼이 돼서 서로가 연결되어 이 매출액의 35%를 서로 나눠갖는 그러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애터미의 글로벌 입지는 전세계 직접 판매 협회 10위에 애터미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억 불 수출의 탑을 애터미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했고 또 재인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이 CCM 기업들 중에서도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창까지 받은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무역 수출의 탑 탔을 때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대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받으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터미가 이런 우수한 실적들이 인정받아서 뭔가 상을 주려고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에휴 그래도 다단계 회사잖아 이러면서 못 주게 막아왔대요. 근데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인정을 받았다는 게 바로 우수기업, CCM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 표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제대로 지킨 결과 이렇게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박흥길 회장님께서는 포춘지 포브스지에 무려 3차례나 소개되고 애터미 단독 표지 모델로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24명에 2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신뢰 기업 대상을 2년 연속 애터미가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그리고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러한 다양한 애터미가 정말 이 원리 원칙대로 제대로 운영한 결과 이렇게 다양한 공로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찍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는 연봉 1억의 성공자들이 대략 10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연봉 1억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연봉 1억, 연봉 2억, 연봉 4억, 연봉 10억을 받는 분들이 약 천여 명이 지금 성공자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우리 애터미라는 회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성공을 민주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뛰어난 집, 그러한 배경을 가진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본인의 노력이 더해져서 그 성공이란 것을 해왔는데, 우리 애터미는 이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들,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터미는 저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많이들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정말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 시스템 소득의 의미를 좀 더 와닿게 설명드릴 수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 딱 좋은 예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24시간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한길 회장님과 나의 24시간은 공평할까요? 네, 우리 빌 게이츠와 나의 24시간은 공평할까요? 사람들은 많이들 말하잖아요. 시간은 가장 공평하게 흐른다. 근데 우리의 시간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과 사원의 시간은 과연 공평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기사가 몰아주는 차를 타고 뒤에 앉아서 오늘 해야 될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출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임원분들은 본인이 직접 차를 몰아서 네, 출근을 하십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평범한 사원들은 차로 30분이면 갈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걸려서 출근을 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은 전혀 공평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지만 빈자는 시간으로 돈을 삽니다. 누군가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의 24시간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 진정한 부자들은 이 남는 시간들을 네, 돈으로 시간을 사서 내 24시간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거나 좀 더 나의 미래 개발에 투자를 한다거나 나의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이 24시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도구가 애터미라는 확신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내가 과연 내 24시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네, 그 답으로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영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라는 책 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윤정구 교수님과 함께 영리더스를 대상으로 이 초뷰카 책에 대해서 네, 공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네,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초뷰카 책이 뭐냐?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윤정구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20년 동안 공의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의 기업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 생태계에서 함께 이 기업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이 생태계 전체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공의를 실현하는 기업이 바로 공의 기업이라는 건데요. 이 공익기업이 해외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익기업을 연구하면서 우리 왜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으로 장착된 공익기업이 없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논문과 책을 쓰지 못하고 찾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애터미가 그 표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터미가 공익기업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초뷰카 책을 읽고 내가 이 초뷰카 책과 맞서서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는 그런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미 성공하셨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면 되지 왜 애터미를 하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시간을 빌어서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애터미를 보면서 아 나도 빨리 애터미를 통해서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얻어서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 젊은 리더로서 선구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처음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요. 그러면서 저는 나라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성공을 꿈꿨었습니다. 근데 애터미 안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 그리고 수많은 성공자들이 정말 우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죽음의 길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공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저분들처럼 저런 죽음의 길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데 나의 이름을 남기고 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리고 출판사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제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급사와 소비자의 연결을 통해 유통을 민주화시켜 인간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 경제의 자유, 사회적 자유, 윤리적 자유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치유되고 거기 그로 인한 성공자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이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빠른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을 할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소외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화면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외면했었습니다. 이들의 고통에 소극적인 도움밖에 줄 수 없는 나의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한 성공자들이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들을 구하는 길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아 나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이제 알아보고 있던 중에 저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아동학대 사건들 우리 칠육대목 아동학대 사건부터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정인이 사건까지 이러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들의 이제 공통점은 바로 구조 신호들 이 아이들이 보냈던 수많은 구조 신호가 안일하게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내가 5년 뒤에 이러한 애터미 성공자들을 통해 나와 뜻을 맞는 사람들을 모아 이러한 구조 협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 성공자들로 이뤄진 이 구조협회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도 저는 힘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환경이 사람을 만들다고 하죠. 저는 이러한 가치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먼저 부모님께서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이고 저에게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님이 애터미 성공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애터미 안에서 성공자들이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내 자식에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있는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일일까요? 저는 그런...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